삼성중공업이 또다시 선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. 지난달에 이어 수주 승전보를 연일 울리고 있습니다. 최근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선주사로부터 유조선 세척을 약 2천억 원에 수주했습니다. 이번 수주로 삼성은 10월에만 유조선 7척의 건조계약을 성사시키면서 9,200억 원가량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연내 대형 해양 프로젝트 등의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의 계약 금액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삼성중공업은 올해 3분기 84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지난해와 비교해 흑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.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.